어 잠깐만 팀 설정 안 된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저거 안 돼! 안 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유키오! 유키오! 안 돼! 악몽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 게임 아이돌 마스터 프리티즌 스타즈입니다. 올스타 메들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올스타 다 나와야 했는데, 어? 다 나와야 된다고. 어, 악몽이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유키오 가지 마! 유키오 아직이야! 유키오 안 돼! 가면 안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아니야, 안 된다고! 왜 앞이 로그야? 안 돼! 아니야. 얘들아, 믿나?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헐, 귀여워. 저기 정신을 차리라고. 아니야. 얘네밖에 없어. 아, 안 돼.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안 돼! 너희를 올리고 싶지 않다고! 내가 멍청한 프로듀서여서 미안해! 가면 안 돼! 안 돼! 파파라파! 안 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안 돼! 올스타라고, 얘들아! 일반 무대도 실패하면 안 되는데 여기 더 큰 무대 올스타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왜 혼자야? 유키오. 된 거야. 유키오. 안 돼. 올스타라고!
나비 미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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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요 미키 마미 아니야 안돼 안 돼! 안 돼! 마코토! 아스시! 안 돼! 안 돼! 안돼! 끝나면 안돼! 2절! 2절 엔젤! 니들이 미안해하는 거야. 내가 저승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나가 저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 어쩌다 당신이 풀어둔 서죠. 어떻게 어떻게 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번 올스타 라이브는 실패인가? 여기서 인정하고 다 죽인다. 안 죽인다.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그런 눈초리로 얘들아 저렇게 불이 죽여서 저러세요. 올스타 라이브인데 팬이 늘어나지 않아! 실패.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폰꺼. 아니야, 폰꺼! 폰꺼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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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카, 미안해. 하루카는 무대도 못 섰지. 나 때문에 하루카가 그러면 기다리던! 최근 저의 취미, 최근 직수 퍼즐에 빠져있어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1000피스 정도의 퍼즐인데요.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충동구매 해버렸어요. 큰 삼각 건물이 그려진 한가로운 그 분위기의 그림인데 저의 합숙소랑 조금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인데 왠지 조금 완성시키는 게 아까워서
진행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이 퍼즐 재밌었어요. 라이브에 못 가서 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하지만 완성시킬 거예요. 완성되면 프로듀서님께서도 그거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하루카, 하루카 미안해. 하루카, 하루카, 다시 내가 못 났어. 아니야 유키오 아니야 밤샘 중이에요 유키오예요 죄송해요 모를까 지금 다같이 밤샘 중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잘못한거죠?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다같이 열심히 한건데 그 라이브가 그런 결과를 끝나다니 저희도 정말 왜 그런걸까 싶어 저 폴이 죽어서 하지만 계속 풀이 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마코토랑 하루카가 격려해줘서 그러니까 분명 괜찮을 거예요 저인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줘서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멍청한 풀어줘서 이 같은 새끼가 풀어줘서라니 올스터랑 메들리랑 그걸 헷갈리다니 진짜 개빡대가 이 새끼 진짜 유키오 그리고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옷 얻는 데만 정신을 팔려갖고 제일 중요한 라이브를 그것도 올스타 라이브를 그것도 13명 모두 나오는 건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유키오 미안하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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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リューさん、新しいライブのポスターだそうです。いいな、とっても楽しそう。アミ、おじじゃな。新しいライブか、いつか私も出たいな。なんでもありません。ゆきよ、ゆきよ、ゆきよ、ゆきよ。술 아니지 그거 유키오? 술 아니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어제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 거니? 유키오 술 아니지? 막걸리 아니지? 백세주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올스타아포메이션 A 다아이건데이거를해버렸어이것도아니고이거를얘들아생각해봐이게내잘못만있는건아니잖아어아니너네들도말리지않았잖아니들도눈치채지못했잖아어이거는여러분들도책임이있는거야이거이무거운죄는나만짊어지는게아니라여러분들짊어지는거지어왜말리지않았어이나쁜놈들아너희들도똑같은놈들이야어니들도똑같으면너유튜브나트위치니들이잘못했어왜알려주지않았어평소에는그렇게꼬집으면서어평소에는그렇게꼬집으면서빽빽
아유, 매들린데. 아, 매들린데. 자, 히비키, 네. 자, 킵아웃 얻으러 가죠. 네, 킵아웃. 킵아웃, 네. 아스타치하고 리츠코 갑시다. 네. 킵아웃 가죠. 유키오, 자꾸 내가 너를 못 보겠단 말이야, 유키오. 준비 다 됐니? 자, 가자. 자, 이거 하고, 아, 이게, 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 노래, 그래, 노래. 아니야, 이 슬픔은 날려보낸다. 같이 스타트 날려보낸다. 짜이키마쇼! 짜이키마쇼! 가자! 레지스탕스 간다. 미치코씨, 아즈사씨, 히비키!
얘들아. 지금 같이 사는 거. 이렇게 메들리를 객석에 아직 여기에 남아 있고 이걸로 끝이는 복지기가 아니라고. 그래 그런가? 그럼 마음껏 즐기오라고. 얘들이 저렇게 힘내고 있는데 나까지 부러질 순 없지! 가자! 그래! 잊어! 지나간 과거는 잊자! 이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고! 좋아! 애들이 저렇게 힘차게 하고 있는데 내가 부러질 순 없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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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다 소라니 閉ざされた 希望を重ね 諦めたままで 掴めるはずない 夢 좋았다 얘들아. 아 뭐야, 베스트와 어 처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베스퍼 폴. 밤이 되기 직전에 몽롱한 하늘과 거기 떠있는 금성을 이미지한 의상. 와우 이쁜데. 와 선물이다. 고맙습니다. 선셋돌이. 와우 해질녘 무려 선잠을 자다 조금 그리운 꿈을 꾸었습니다. 완전 미큐도 아니야. 누가 나오는 걸까? 6키우면 오는 게 아니라 13명 모두 다 슬퍼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아지사랑 어 6키우 6키우 난 잘 다녀왔어 6키우. 어, 잘 있었어? 자 아지사 이 아지사 히비키 리치코 B등급 이고요. 팬이 네, 다 30만명대에 있네요. 가장 많은게 히비키고. 자 렌스탁스 노래 좋았어. 가사가 까먹었다. 히비키! 그래 물론이지. 잘자 히비키. 오늘 무대 수고했고 다음에도 힘내자. 뭐 할지 고민. 당연히 키보드 옷을 따려고 하지. 일단 예정은 모두 소화했어. 다음 일은 다음 주에 생각하자고. 메시지가 있네.
리치코 작전에도 비싼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리치코입니다. 프로듀서 액세서리도 수도 늘어났네요.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 반짝반짝 빛이 반사돼서 상당히 압권이에요. 멋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액세서리 류는 감당하는 사치스러운 것이겠죠? 예를 들면 엄지 사이에 브로치도 자칫하면 의상 한벌 분보다도 저 생각해봤어요. 그런 사치스러운 액세서리는 훈장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아이돌로서 분발해서 이만큼의 액세를 달릴 수 있게 됐다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액세서리를 늘려나가고 싶어요. 제대로 아이돌로서 성공해서 그 보수에 걸맞는 것이나 수를 모아 나가고 싶어요. 물론 겉모양만 가지고 무리해서 사는 건 당치도 않지만요. 그럼 다음에 또 봐봐. 어? 리치코도 이렇게 아이돌의 꿈을 꾸고 있다니까. 물론 프로듀서도 좋지만은 리치코는 이렇게 어? 얼마나 또 어? 아이돌로서 괜찮은데 어? 그렇지 않아요? 리치코씨 오늘 무대 좋았어요. 잘 자요. 아미! 오빠 오늘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미를 깜짝 놀래키려 좀 합쳐서 정원에 구멍을 파고 있었는데 또 도중에 마미가 돌아와 버려서 쓸모없었지 뭐야. 할 수 없으니까 마미랑 둘이서 아빠를 깜놀해줘야지 하고 구멍파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갑자기 비가 내려와 버려서 마미랑 둘 다 완전 쫄딱쫄딱 젖어버렸어. 진짜 괜한 고생한 기분이어서 아미는 목욕하고 잘래. 오빠 구멍은 아직도 정원에 있으니까 한가하면 떨어져 봐도 좋아. 그럼 잘자. 알았어. 나 같은 건 여섯 분 굴러야지. 그게 시종의 폭풍이어도. 아미 잘자. 히비키, 옛날 사람들이 이상해. 수고했어. 아이사이 히비키야. 저번에 택한 애가 가르쳐준 건데 옛날 사람들이 고양이가 열 살이 넘어가면 꼬리가 두 개가 된다고 되고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게 된다고 믿었대. 그러고 보니 본인도 어렸을 때는 집에서 키우던 닭 코케마로가 언젠간 황금알을 낳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 옛날 사람들은 다들 피어코처럼 이상한 생각만 했나봐. 참고로 네코키치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호흡을 묻혔어. 어라? 네코키치 그러보니 본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아 그치만 꼬리는 아직 하나뿐인데 어쩌면 옛날 사람들 말이 맞는 것지도. 개기 없네. 우리도 닭이 황금알 낳을 줄 알았는데 썩은 알. 아 아닙니다. 네. 히베키 오늘 무대 고생했고 앞으로 좀만 더 하면 키밥 옷을 얻는다고. 히비키 좀만 더 간발이마스! 이런 메시지 조금 가볼까? 아 저 키 너무 아프다. 어우 키 진짜 장난 아닌데? 와 리치코! 이제 민간인인데 뭘 걱정. 헐 프로듀서 너무 귀엽게 말한다. 에? 일단 키보옷의 도전부터 어떻게 처리하자고. 유맨 저 헐 이효리다. 이효리도 차 잠깐만. 이효리? 이오리하고 타카네. 타카네? 아미? 아미 그래 아미 안 놔줬구나. 헐 귀여워. 귀엽다. 자 키로3 갑니다. 출발. 4까지 깨면은 야유이다. 다녀오자. 그럼 준비 다 됐니? 히비키 이효리 아미. 야 완전 귀여운 꼬맹이들이다 다. 옷은 그대로 왔고. 가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나이 로봇. 저거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입니다. 10점. 가자. 키미가 후레따따라 나나이 로봇. 가자!